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뭐 한 번씩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와는 부동산 황금 알까기 진행을 맡은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상담하셔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열렸습니다. 02-316-0000, 02-316-0000 많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담없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진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전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전충수 교수님 동네의장 아니고 시골의장인가요? 네. 네.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게 시골의장. 지금 왜 새마을 모자는 안 쓰시는 거예요? 글쎄요. 네, 세무사님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환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정말 뒤통수를 맞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가질 만한 어떤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나는 이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임대사업자 세금 폭탄 이럴 줄 알았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라고 정부에서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어느 정도까지 때릴지 또 어느 정도까지 맞을지 어느 정도까지 세금이 또 올라갈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그런 점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동안에 어떤 혜택을 받았었던 건가요? 우선 이제 두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네. 소득세법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두 가지가 혜택이 있었는데 네. 소득세법에 있는 혜택만 해도 만만치는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은 면적은 상관없고 네.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네네. 이 가액 기준에 적합하면 네. 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서 중과세를 안 하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저거 합산 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소득세도 또 예, 감면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네. 등록했다고 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혀 없는 건 만약에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3주택 이상이다라고 네. 한다면 그 금액 차이는 대충 대략 뭐 물론 매매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공시지가에 대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팔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3주택자 이상이면 네. 68.2%가 세금이고 네. 예, 만약에 1세대 저 2주택자라 하더라도 56%가 세금이니까 네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소득세법이 말하는 다주택의 중과세 배제주택에 해당이 되면 중과세가 안 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니까 세금 차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비교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은 숫자를 표기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이거보다 이거라든가 또 몇 퍼센트보다는 네. 사실 1억과 1천만 원의 차이에서의 그 갭 차이를 더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야 50% 더 그러면 50%에 대한 건 좀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멍청한 질문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3주택 이상이 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된다는 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임대사업자 세금 폭탄을 과한다는 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하고는 지금 엇갈린 대답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재부하고 엇갈리든 아니든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아무래도 이거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경수 님. 저는 우선 그 외에 네. 앞서 네. 그 정부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그 태도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8대 대책과 또 이번에 이제 그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을 발표하면서 네. 그 정부에서 시장을 네네. 훈육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좀 윽박지로. 네네. 근데 시장은 네. 그렇게 쉽게 컨트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옛날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시장은 해! 이러면 하듯이. 시장은 네. 죽기 전까지는 절대 말을 듣지 않는 탕화점으로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노련하게 이거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 내가 너를 기회에 한번 보여주마 하고 이제 파리 대칭 모습이 되게 이제 좀 약간 호기로 왔잖아요, 이게. 네네. 다시 이번에 그럼 좀더 조세 회칙을 한번
채찍을 한번 더 휘둘러 보지. 이렇게 하면 시장은 늘 끌려갑니다. 네. 좀 더 노련하게 컨트롤 해, 노련.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해찬 대표 딱 네, 네. 취임 일성이 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해주마. 네. 이렇게 좀, 뭐, 그쪽이 꼭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유연하게.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공급의 부족이지 않나 봐서 네. 핵심을 오히려 국토부보다는 깨뜨려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우리 저 주식시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시장의 팩트를 체킹을 하고 네. 왜 올라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 이게. 네네. 그런 접근을 유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파리 대책 때, 야, 다주택자들 다 죽었어,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도 안 죽고 있으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또 채찍을 휘둘러서 더 죽여봐야 돼. 이렇게 훈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노련하게 접근을 하자. 아니, 이렇게 세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3개월째 연상 매매가 상승을 이루고 있어요. 네. 이 매매가 상승을 이루는 도대체 근거는 뭐가 될까요? 제일 핵심으로 뽑는다면, 전철 대표님부터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실래요? 네. 시장에 상승하고 있다. 역대 그 정권에서 네.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가장 성공했다는 정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네. 판단했을 때, 노태우 정부 아니었었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요? 아니면 제대로 잡은 거? 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아, 노태우 정권. 네. 예, 정책을 펼쳐서 제가 부동산 헷갈렸어요. 정책을 펼쳐서 성공했던 네. 사례가 네. 그때 주택 200만 원 건설을 그렇죠. 뭐 획기적으로 했었고 네. 그 바람에 수년간 주택 가격이 상당히 하향 안정세를 잃었던 네. 걸로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 호기롭게 아까 전용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호기롭게 정책을 파리 대책을 발표하고 네. 세제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기라도 시장에서는 비웃기라도 한 듯이 네.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강남의 상승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지방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지금 분위기를 네. 지금 현재 네.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전체의 그 시장 심리는 정책의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면 절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역발상적인 생각들을 네네. 이미 펼쳐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톡톡 아까 그때 회차를 톡톡 두들기지 말고 네. 정책을 솔직히 말해서 좀 생각만 하면 화끈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네네. 단지 그거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과거에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잘 네. 몰라서 예. 정말 부동산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펼치지 못하고 네. 있다는 말씀이죠. 네, 네. 과감하게. 그러니까 과감하게 펼치지 못한 얘기는 여러 가지를 재고 좀 하다 보니 아마 네.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 들고 너무 시장의 좀 흐름을 톡톡 두들겨서 오히려 더 시장을 더 좀 근성을 좀 키우는 수박고닥이 식으로 네. 지금 정책을 펴는 네. 게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근성을 자꾸 키워서 네. 오히려 더 정책을 앞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먹히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대를 어떻게 네. 세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노태우 정부 때는 그때 당시는 정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가급적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자라는 게 어떤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시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집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지금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비싼 집값을 잡자라는 그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서민들을 위해서라는 그게 1순위가 돼버렸는데 사실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남에 모든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정책 강화를 이뤄서 재건축 아파트 축소시키고 연수도 30년에서 40년 올리고 이런 강압적인 형태가 어떻게 보면 더 삐뚤어지게 하는 청개구리의 본성을 더 내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깨닫고 뭔가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잡아서 세금 그냥 걷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임대사업자 만약에 지금 세금을 더 걷는다. 이렇게 되면 세무사님 어떤 게 나올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실패가 온 것 중에 네. 세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저희들이 파리 대책 발표되면서 전문가들끼리 저희들이 이제 우려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를 감소시키려면은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에 네네. 대해서를 그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네. 기존 보유한 주택까지 중과세를 해버리니까 3월 말 이전에 처분 못한 사람들은 4월 1일 이후에 처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예. 처분 못하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이루어졌고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년에서 8년은 거래가 묶여버려요. 시장에 나오질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세대 분가된 자녀들한테 증여해서 주택수를 또 줄이는데 네. 그 증여가 이루어지면 5년 이내 양도가 또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5년 동안 또 묶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거래 절벽이네요.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집 한 채 똘똘한 사람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네. 왜 팝니까? 깜깜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제가 네. 시장에 있는 기존 물량의 네. 거래를 다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없어져버리니 기존 시장에 수요는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서울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수요까지 지금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세제 측면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임대자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지금 과다하다는 부분 네. 저희들은 그 세제 혜택이 주어질 때부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유사일에 네. 최대의 수혜를 해주고 있다. 혜택을 주고 있다. 근데 이걸 시장에서 잘 몰랐는데 결국은 다주택 중과세가 시작되면서 인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전문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수요가 또 창출돼 버린 거죠. 그렇죠. 예, 네.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세제혜택까지 네. 줘버리니까 안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제일 혜택을 본 거는 뭐냐면 그 주택거래 안정이잖아요. 네. 네, 임대사업자들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편안하게 월세를 8년간 저금리로 보장을 받는 그런 어떤 주거 안정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이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이라서 주거 안정화 정책 어떤 초점을 맞췄는데 이렇게 또 임대사업자를 잡으면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8년은 안 팔면 돼. 그죠? 세금 내더라도 8년은 안 팔면 되는 거예요. 팔았을 때 그 세금의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또 거래 절벽에 연속성이고 버티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예, 거래 자체가 안 돼버리고 정부에서 네. 의도한 것처럼 그 짧은 기간, 3월 네. 말까지 그 유예를 줬는데 네. 그 기간에 그 물량이 소화가 다 될 리가 없죠. 네네.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연장선에 계속 또 이어진다면 거래 절벽은 정부에서 지금 또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좀 우매한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지금 이해차 민주당 당대표가 그 공급량을 늘리겠다. 저 이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투자할 때는 성공을 다 이뤘어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딱 느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이렇게 공급을 늘린다고 그랬을 때 얻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급 늘리면 아까 노태우 정책부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안정화 시장이 안정이 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뻔하잖아요.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투자자들한테 희망이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져봐요. 혹시 이거를 듣고 나서 딱 이렇게 느끼는 감흥이 있었나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우선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서울이 네. 블랙홀이 되고 있는 거야. 네. 모든 부동산 투자 자금은 지방은 다 죽었으니까 서울로 다 몰리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런데 공급이나 거래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급 확대가 필수인데 네. 공급을 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정부 때 판교처럼 네네. 2005년, 6년처럼 네. 그 공급 확대로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새로운 또 투자장이나 그렇죠. 투자장이 되는 거야. 네네네.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택지개발한다 그러면 거기 토지보상금이 어디로 쏠릴 거냐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거기서 이제 땡 잡는 사람들이 있죠. 뭐 100억을 통장에 그냥 현찰로 넣고 있구나 이러면 막 VIP 대접받는데 이분들은 누군가가 시키는 쪽으로만 가는데 다시 대지 지분에 투자할 일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지 갖고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땅에 다시 재투자. 예, 땅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강남의 안정적인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돈이 다시 현금이 돌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루지 않을까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희찬 그 당대표가 얘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또 윤활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사람들 통장에 돈 넣어놓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생각 가졌거든요. 혹시 뭐 더 재미있는 생각 가지신 분? 그래, 네.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인서울로 네. 이제 시장이 압축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맞아요. 약간 전문용어로 쓰면은 네. 어떤 현상이 올 수 있냐면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네, 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네. 공급은 늘리는데 시세가 안 빠지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올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이제 이런 좀 그 먼 원인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지금 인구론하고 네.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섰다. 이거에 기반해서 그 일본 부동산 시장 추종론자들이 네. 한국 부동산 이제 저 일본 시장 따라간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시급하게 택지개발 신규 시장 없고 택지개발 이제 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 전체 개수로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서울은 네. 영원히 공급 부족이야. 그리고 아무리 주택 공급도 늘려도 물론 자가보유율 잘 60% 넘어가지 않아.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공급을 해줘야 전월세 시장, 임대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 기반으로 매매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돼, 그러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저는 이제 이렇게도 보여줘요. 기존에 이 돈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근데 서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또 그 주변에 이사할 확률이 높아요. 투자는 서울에 해야 돼. 지방에 사신 분들은 또 지방에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주변은 금액이 같이 뛰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다시 한번 그 분당의 가격이 옛날에 굉장히 좀 비싸서 강남 사람들이 새 아파트 산다고 분당으로 많이 갔는데 그렇죠. 가격이 네. 빠졌다 지금 해보게 됐잖아요. 네. 그렇듯이 예전에 미분양된 아파트들 가격이 엄청 빠져있던 아파트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개발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할 때는 집값이 떨어지죠. 불안만 해소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괜찮아. 그러면 안정감은 어떻게 되면? 안심을 주잖아요. 그 안심은 어떻게 돼요? 뭔가를 행동하게끔 행동 저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수도권에도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집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떴기 때문에 지방의 일부도 뜰 수 있어서 지방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똘똘한 집 부동산이지만 똘똘한 부동산 한 채지만 수도권도 금액은 좀 오를 거라고 봐요. 서울에서 인근 좀 연결되는 곳 이래서 뭐 영역을 표시하자면 서울, 분당, 용인, 안성, 평택 이런 데는 꾸준히 더 오르지 않을까. 또 여기 빠지면 뭐 수원은 당연히 비싸니까. 수원, 성남 이런 데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낙후됐던데 이런 데 한번 시청자분들이 노리면은 금액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혹시 같은 생각이나 다른 생각. 또 요즘에 임대사업자 등록면에서 우리가 또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아 이거 올리는 상품을 벗어날 수 있는 또 상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 또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각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가장 큰 중심이 되는데 네. 이번 현 정부도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지금 네. 계속해서 엇박자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존의 주택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이렇게 두 가지의 주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준공공임대사업자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므로 해서 제가 지난번 방송 출연할 때도 결국 그것은 기존 주택의 공급 감소를 일으켜서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네. 그 현상이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네, 네. 강남이 역시 내가 10년을 앞당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는 앞으로 몇 년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네, 네. 그것이 진짜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나 빨리 단축된 그렇죠. 결과를 초대하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기존의 분양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외에 우리가 주거의 안정성을 정부에서 주거의 네.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 네. 그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지금 공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기존의 그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택지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사업 자금도, LH 사업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데는 실행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지금 현재 전체 그 주택의 재고의 한 물량이 한 6.3%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자료에서 네. 조사가 나와 있는데 네. 공공임대 주택만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고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도 많이 늘려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네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충분히 네네. 활용을 해서 네. 거주의 안정적인성을 확보한다면 네. 기존에 이렇게 폭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폭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그 괴리감 같은 거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그런 것들을 지원이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네,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네. 정부에 바라는 말. 네. 네네. 지금 이제 저는 어차피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부분이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과 또한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금을 한번 보면은 혜택이 된다는 부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등기는 쳐야 되잖아요. 요즘 보니까 누구나 집이라고 해서 등기를 안 쳐도 되는 또 그런 임대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서 자기가 임대를 그냥 네.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님 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그 민간 임대 주택으로 누구나 집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이제 아직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네. 누구나 집에 대한 브랜드를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테고 네. 최근에 그 누구나 집이라는 브랜드가 평택 지재역에서 분양을 해서 이게 분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쓰기는 그렇고 임대 분양, 임대했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인기가 높아서 그 네. 거래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로 거래가 네.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누구나 집 브랜드가 최근에 양주에서도 지금 모델하우스가 곧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평택의 안중 지역에서도 한 군데에서 더 지금 누구나 집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누구나 집 3.0이 한 1,800세대가 지어지는데 네. 결국은 안성 지역의 전체의 그 공공임대가 약 5.3%인데 이 안성 지역에 누구나 집이 공급됨으로써 민간 임대지만 임대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해서 네. 주거의 안정성을 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이 지금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송영길 의원이 뭐 이거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이 누구나 집의 장점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누구나 집을 한 가지를 딱 장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지금 임대 아파트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영길 의원께서 이제 그 인천에 1차적으로 그 누구나 집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도화지구에 이제 누구나 집을,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네.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네. 누구나 살 수 있는 집, 네. 통장, 청약 통장 없어도 살 수 있고, 청약 통장 네. 없이. 주택이 없어도 네. 살 수가 있고, 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누구나 집에 대한 상당한 그. 이 말 되게 매력 있네요. 신용등급이 예, 좋지 않아도. 예.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예. 예. 이거 괜찮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삽 듣고 그거에 대한 그 국민들이 누구나 네네. 이런 누구나 집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그 현 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 후보 시절에 이 정책에 대한 것을 대선 후보에 되게 앞으로 그 대통령의 공약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현재 연결고리를 해주신. 그럼 이게 이 정부에서 지금 발생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전에부터 이 누구나 집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네.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해왔었는데 송영길 의원께서 이 상품에 대한 그 장점을 파악을 하시고 현 정부에 제안을 해서 네네.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고요. 네네. 그 전에 뭐 임대 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 그다음에 민간임대, 뉴스테이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임대주택이 분류가 돼 있었다라면 네. 누구나 집 3.0은 네. 그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나 뉴스테이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네.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쪽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예, 공공임대라는 것은 네. 뭐 아시다시피 다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무주택 세대 줘야 되고 뭐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것 조건이 있었고요. 네네. 네,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건은 없었지만은 그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 8년 단위로 이제 2년 단위 계약 갱신, 8년은 이제 뭐 그게 되게 까다로웠어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옛날에는 이거 되면은 로또 막 그리고 되게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이것도 청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누구나 집이라는 그거를 같이 참여할 수 있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으는 형태예요. 그럼 선착순이네요, 결론은.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 선착순이고 참여자를 모으는 거죠. 같이 이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선진국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주택 조합하고는 좀 조합 아파트가 틀리게 협동조합. 근데 이게 이제 형식으로. 문제점이 그거예요. 지금의 현재 시세는 만약 2억인데 이게 이제 8년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년 후에 시세가 이렇게 높으니까 내가 손해볼 일 없어. 그러니까 3억에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 누구나 집은 항상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네. 그죠? 민간에서.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8년 후에도 지금의 보장된 금액으로 매매가 그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는 분양 당시, 분양 당시의 시세를 반영을 해서 그 시세의 일정 부분 선까지 분양 가격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민들이 그 가격이 높이 올려진 가격을 가지고 분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회적인 문제,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죠. 여기 살던 사람들 다 쫓겨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 그 서민들이 그걸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박탈이 됐었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줬는데 결국은 그 모든 주도권은 지업이나 그것을 주관했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입주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딱 이 말을 들어도 딱 하나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내가 신용불량이 안 좋아도 편안하게 보증금은 최소 금액일 거 아니에요. 뭐 10% 정도가 들어가겠죠. 모든 보증금은. 10%를 내고 아주 저리로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 조건도 없고 내가 뭐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상관도 없고 차를 얼마짜리를 가져도 상관없고 기존의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용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돈은 얼마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 H테제라 해가지고 전체 분양대금 자체가 기존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당시에 주변의 시세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누구나 집은 지금 아예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부터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게 입주하고선 8년을 사용하고 분양으로 전환할 당시 당시에 8년 후에 분양 전환 당시에 아예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그 가격 책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보증금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지금 10% 전체 분양대금에 10%만 있으면 일단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하나 가지고요.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분양 전환했을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이 집을 굉장히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네요. 신축에다가 보증금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월세도 다른 데보다 훨씬 싸. 그 다음 미래에 내가 사든 안 사든 만약에 땅값이 떨어졌어. 막 구매를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30년간 쓸 수 있어요. 임대로 그냥 혜택이... 내가 분양을 안 받으면 30년 동안 거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집이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 세금 가하게 먹인다는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 등록과 전혀 관계가 내 집이 아니니까. 현행 법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뭐 그런 법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 사업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세무사님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민간 임대주택 그 특별법이 사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고요. 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혜택이에요. 거기다가 세제를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8년 지나버리면 중공공 임대주택이 돼서 8년 후에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분양을 해버리면 세금으로 다 내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하고 임대로 전환시켰다가 8년 후에 분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절세된 금액만큼을 사실은 수부장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해서 분양 수입이 발생하면 기업에서 다 먹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실제 이제 그 수분양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만큼을 그것도 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디어는 굉장한 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자기 자본이 필요 없이 국가에서 한 80%인가요? 아마 그 융자를 저리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 자금 받아서 지어가지고 임대분양 전환하고 세제혜택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는 획기적인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고 임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중공업 임대주택이니까 대출이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거는 주택 도시 보증 허그에서 허그 PF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토지 매입과 일정 부분에 그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46%가
달성이 되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네. 지금 뭐 세금을 매긴다, 뭐 등록시켜놓고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 해갖고 있는 사람 집이 집을 다 사다 보니까 집값이 뛰었어. 그러니까 못 살게끔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틈새 시장이 또 있네요. 네. 이거 말고도 이거는 또 틈새 공급을 확대시키는 네. 일이기 때문에 막을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일 수 있어도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면 안 되죠. 네. 네. 이것 때문에 공급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 또 네. 돌아가니까. 근데 이런 공급을 네. 많이 확대시켜서 네. 국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꾀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지금 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분양가격 책정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 수년 아주 오랜 지난 후에 그 네. 가격이 오르면 내가 받으면 되고 안 네네. 오르면 내가 임대료 그냥 네네. 사면 되는데 네네. 임대료가 무지하게 싸다는 거죠. 네네. 기존의 공공임대나 뭐 뉴스테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월세 상승률이 또 5% 네. 주택 주임법에서 5%를 상한선을 정해놨지만 5%에서 6% 중요한 사이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돈이 나중에 되느냐, 그래서 대박 상품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2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중철 교수님도 제가 볼 때 이거 말고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 세대면 결론은 나중에 세금이 폭탄인데, 여러 세대가 아니라 월세만 많이 나오는 구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쉐어하우스. 네네. 이제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수지 같은 데는 네. 그 월세 한계가 네. 단일 가구로는 100만 원이 한계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아예 각 방을 네. 저 이렇게 별도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서 이렇게 주택을 계획을 해서 건축을 하면은 네네. 월세가 뭐 방 4개를 만든다. 그러면 50만 원씩 받으면은 200만 원이 되는 거고 네네. 세대당 또는 방 하나에 두 명씩 쓸 수 있게 이렇게 여덟 명 되면은 한 40만 원, 35만 원 받으면은 뭐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쉐어하우스가 되게 좀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주택을 가지고 활용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럼 틈새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금리 시대에는 네.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고 임대사업자 세금 올려도 나는 괜찮아. 틈새 상품, 노후 대비를 위한 똘똘한 부동산 투자. 그래서 그게 이제 쉐어하우스다 결론은.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는. 완성 누구나지 바로 그 국립대학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기존의 그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은 전대나 네네. 이게 전환이 안 됐었는데 네. 이 민간 우리 전철 교수님이 여태까지 조용하시다가 이제 끝날 쯤 되니까 말씀이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TV를 시청하시다가 아 정말 나 틈새 시장 뭐가 있어? 돈 좀 바로보고 싶어? 소액으로, 그것도 소액으로 가능한 상품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2부 시간 또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나오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세무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6-0000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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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황금알까기 2부 이슈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완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잡고 이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송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항상 이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잡혀있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꼭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셔서 원래 주 1회 편성되었던 세미나를 주 2회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실 도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12%.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그러니까 1년간의 상승률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4억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뭐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들인데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지역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정확히 1년 후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부에서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뭐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때가 되면 나와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거대 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와 마찬가지로 주택 역시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주택 거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양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뭐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고주택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약 360만 호의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신규 주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멸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뭐 주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에 의해서, 각종 규제책에 의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물을 희소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주택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입주 물량 대비 더 많은 멸실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멸실 물량,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서야만 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뭐 서울에 몇만 호, 뭐 수도권에 몇십만 호를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시지만 이 멸실 물량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의 통계만 발표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뭐 올해 연말쯤 돼서 2017년도 정확하게 몇만 호가 멸실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한 2만 5천 호 정도의 멸실 물량이 잡혔고요. 갑자기 2016년도 넘어와서는 4만 2천으로 늘어납니다. 멸실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2017년 멸실 물량은 아마도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택의 소멸과 그리고 신규 공급은 매년 고르게 나타나야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이 멸실과 입주가 계속 고르게 나타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야심차게 발표한 파리 대책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뭐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증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건축 멸실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순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셨을 때 자 우선 강남구를 보시겠습니다. 멸실 물량을 감안했을 때 2016년도 마이너스 1965가구 그리고 마이너스 1572가구 실제로는 주택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1098가구 그리고 2017년도 590가구인데요. 미약하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제외되어 있죠. 반포주공 1단지만 해도 3600가구입니다. 마이너스 3600을 여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뭐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로 뭐 확대해서 보시면 송파구 마이너스 3591가구를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 송파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06가구. 이렇게 주택의 신규 공급과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강남 4구 이 부족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수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멸실에 의한 또 주택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36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중에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했던 파리 대책이다라는 점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증여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들의 물건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리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만 4,655건, 2018년 상반기 증여거래 건수이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헤아려 봤을 때 7,940건, 역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통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가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5년간은 함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에서 뭐 세금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아파트를 시장에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자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단기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4년 혹은 장기 8년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역시나 역대 최대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이 모든 숫자가 이제는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재고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상당수가 82%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뭐 당연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거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항상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계속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쉬고 이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 상승장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전화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전화상으로 뭐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모두 다 갖고 오시면 뭐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 즈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서울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자,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좀 잠잠하게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1년간 시장을 관통했던 하나의 철칙,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이 있었죠. 똘똘한 한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까지 그 숫자에 산입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방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지방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두셨다가 잠깐 놔뒀던 주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간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이제 팔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지방에서 맞이하게 된 조선산업 불황을 비롯한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지방 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파리 대책 이후 1년간 서울과 서울 주요 지역과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세의 이 양극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용산 8.3%, 마포는 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뭐 참담하죠. 울산 -6%, 경남 -6.5%, 그리고 창원 거의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는 뭐 몇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 통계를 보면은 최고치의 아파트와 그리고 최저치의 아파트가 거의 뭐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정부가 만든 일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8월 27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투기 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무의미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세븐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국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것이죠. 투기 지역 지정 이후에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TV, DTI일 텐데요.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뭐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현찰 유동성이 풍부한 더 큰 부자들한테 이 투기 지역의 부동산들이 손바뀜이 될 뿐 실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로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택지 지정을 할 것이고 어느 세월에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세월에 개발과 또 분양과 입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이 택지 개발 예정지들 가만히 위치를 살펴보면 실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거 미분양이 이 쓸데없는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왜 간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추가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이야기됐던 개발도 보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발 좀 과거 역사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2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렸었죠. 뭐 터트렸다가 그리고 또 슬쩍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하겠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또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전격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작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들 이 원문을 그대로 실어드렸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고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그래서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과 이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그 결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책에 혼선을 빚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 실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뭐 몇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번 정부에서는 웬만해서는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정서로 굳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부 비판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돈으로 1년 전의 부동산을 이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형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제 혼선을 빚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명백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하에서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유형의 어떤 부동산에 내 예산 하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오늘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수익 내기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내가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뭐 접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이 시기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뭐 냉정한 이야기지만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